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서울고등학교와 보성고등학교의 중결성 2경기 1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서울고등학교 2장입니다. 김영균 선수입니다. 네, 김영균 선수는 서울고의 에이스죠. 현재 그 LG전자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그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성고등학교 2장입니다. 네, 고희진 선수입니다. 예, 고희진 선수 가자 우승. 예, 정말 보성고는 지금 4강이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과연 첫 결승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4강의 벽을 먼저 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현균 선수가 예 가만히 늘었습니다. 역시 그곳이 정수고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백은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 들여다봤는데 그 교환은 백이 붙이는 수를 둬서 자체로는 그 악수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교환보다는 흙 입장에서는 지금 실전처럼 그냥 가만히 늘어두거나 아니면 흙이 뭐 젖혀 있는 것이 예,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넣는 거하고 지금 치중 가고 넣는 거하고 치중 간 게 득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장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을 이제 젖혀서 네네. 젖혀 가고 막을 때 있게 되면 네. 결국 백이 이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 형태에 백이 있는 것과 흙이 이곳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이쪽 흙의 안형관계라든지 네, 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 교환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들여다보는 교환은. 근데 백이 그냥 알기 쉽게 한 점을 잡았고 그렇다면은 이제 흙은 이쪽을 단수치는 수가 이제 선수가 됩니다. 이제 한 점을 선수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흙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뿌리채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변 쪽 흙에 약한 돌이 있다면 흙이 이렇게 강하게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단수로 백 한 점을 잡는 수가 선수로 교환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흙은 걱정 없이 지금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 지금 백은 이제 이곳을 흙이 끊어왔기 때문에 뭐 가장 알기 쉽게 둔다면은 이곳 단수 쳐서 예, 이거 막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흙이 단수를 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견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고. 네, 거긴 선수라고 봐야죠. 예, 네. 하고, 이것을 끊고, 장문을 씌우게 되면 이 백 두 점이 잡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흙은 때에 따라서는 뭐 이 끊어간 한 점을 버려서 이쪽 모양을 또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김영균 선수가 좀 전투가 강하긴 하지만 지금 흐름은 예, 지금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뭔가 사석으로 쓰겠다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흙은 때에 따라서 이곳 전투가 만만치 않게 되었을 때는 이제 사석으로 이용해서 모양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의도고 네네. 일단 첫 번째는 그곳을 움직여 나오면서 백도를 제압하겠다는 것이 뭐 첫 번째 목적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늘고 예 네, 늘고 이제 흙이 찌르고요 막고 아마 이 교환을 할 것 같아요. 예, 그 교환은 이제 흙의 선수 권리고요. 이곳을 흙이 선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흙의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좌상계 치중간 이유기도 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이제 흙이 이 교환을 하고, 아, 그냥 후퇴를 하네요. 아, 이건 의외인데요. 근데 흙이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네네. 이곳은 찔렀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네. 찔러놔야지만 나중에 이런 곳에 활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흙이 단수치고 이곳 단수 또 선수 활용이 되잖아요. 네. 사실 이런 곳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아쉬웁죠. 그렇죠. 네, 결과가. 집으로는 집으로도 손해가 없고요. 나중에 이거 뭐 폐감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곳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무조건 하나 더 찔러뒀어야 돼요. 네. 어쨌든 뭐 성공을 거둔 거는 같지만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렇죠. 생각이 예. 아쉬움이 남는데요.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흙이 좀 알기 쉽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백도 좀 한숨 돌린 모습인데요. 흙의 흐름이 좀 편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흙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집으로 본다면은 흙도 그렇게 큰 집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집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백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고 지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흙집을 보게 되면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7, 37, 38, 40, 41. 한 45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흙집이 45. 네. 근데 백집을 보게 되면 10집, 11, 12, 13, 14, 20, 24, 25, 26, 27, 28, 29, 30, 31. 백이 확정가가 31이에요. 네. 아까 네. 지금 반면 16집이잖아요. 16집인데 백의 이런 두통을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백이 지금 선수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바둑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흙이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흙이 확실한 우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중앙을 좀 보류하고 하변 입구자 정도로 지키는 게 더 실속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백의 곳을 끊게 되면서 이 중앙 흙이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만일 이 흙이 잡히게 된다면 형세는 백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제 아마 김영규 선수가 이곳을 씌울 건데요. 네. 씌우게 되는데 과연 이 흙이 별다른 피해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일단 자체 형태로 본다면 백의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지금 갇혔거든요. 근데 백도 조금 문제는 있네요. 이 백돌과 이 흙의 수상전이 되는데 백도 이곳이 옥집이어서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 전투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백이 날짜를 해서 좀 포위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백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완전히 뭐 전면전을 지금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서는 신중하게 둬야 돼요. 뭐 한 수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성고의 고희진 선수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고보다는 시간이 많이 그렇죠. 남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충분한 쉴기를 하고 착점을 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둬서는 안 돼요. 일단 일감은 이거 두고요. 네, 그렇게 네. 두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곳을 때려내서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온다면 이제 이곳 수상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수상전이 되는데 이 수상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겁나는데요. 오히려 백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 수상전이 된다면. 만일 흙이 중앙에서 피해 없이 살게 된다면은 실리로는 흙이 좀 앞서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백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냥 살겠다는 거는 너무 굴욕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백이 뭐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은 네네 흙이 이곳 끊어서요 집도 넓고요 오히려 손해봤습니다 손해봤죠 손해보고 네. 오히려 이런 쪽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백이 실패죠 지금은 뭐 어떻게 그 이거 둬야 돼 둬야 될 것 같이 보는데요 이거 두고요 그럼 필연 아닙니까 따고 끊어버리고요. 이제 흙이 이런 곳을 때려냈을 때 네. 백이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택해야겠죠. 아니면 흙이 오히려 그걸 끊어버리면 끊어가나요? 네. 사실 이런 곳이 백 입장에서는 조금 겁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 때려내서 타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부적인가요? 오히려 이곳을 끊어서 네. 때려낸다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 나와 끊어서 네. 중앙 쪽에 백 두 점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뭔가
타협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뭔가 강공을 택하기보다는 네. 지금 흑의 삶을 도모하면서 지금 타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성구의 고희진 선수도 김영희 선수가 서울구의 에이스고 또 전투가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세가 보성고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네.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승부를 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각성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각성할 거라면은 굳이 흑이 이견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네, 좀 악수죠. 네, 이견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이견은 악수입니다. 아, 끼우기 위한 수였나요? 이곳을 과연 패를 할 수 있을까요? 패를 못하면 이상하죠. 아니 근데 지금 패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아 그러고 있겠다. 입구 막을 때 지금 끊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전략 같은데요. 왜냐면요. 네네. 백이 이제 이거 단수 치고 잡아야 됩니다. 그때 흑이 전체 사활이 문제죠 예, 지금. 뭐 치받고 이거 두 개 되면. 네. 패가 되는데 이 백 전체가 못 살아 있잖아요. 어쨌든 고희진 선수 아주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거 선수들이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초반에 나왔던 한치옥 선수도 그렇고요. 지금 중반에 출전하고 있는 고희진 선수도 지금 예상 외로 지금 보성거 선수들이 너무나 지금 잘 두면서 네. 지금 서울고 선수들한테 지금 고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 하면은 뭐 9회 대회 우승팀이자 지금 3년 연속 결승에 진출한 정말 그렇죠. 지금 32개 본선 팀 중에서 뭐 가장 그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백이 지금 타협을 하자고 지금 나섰습니다. 이거는 뭐 흑이 살려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잡아두고. 예, 이거 잡아두고요. 백이 만약 지키면. 왜 이거 두면? 뭐 이거 지킬까요? 예, 이 흑이 잘 됐습니다. 이런 진행이 된다면. 대단합니다. 네. 만일 보성구가 1국을 가져가게 된다면 보성구가 너무나 유리해집니다. 백이 참 손을 뺄 수가 있죠,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 흑이 막는 것은 이곳을 끊어서 살게 되고요. 흑이 치받는 것은 지금 백이 이곳을 이어서 연결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성구의 고희진 선수 칭찬을 많이 했는데, 네네. 좀 실수라면, 네. 이 치받는 견을 미리 했어야 돼요. 예. 네네. 이 견을 미리 했으면 이곳을 막아서 둘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이제 김영근 선수가 지금 흔들기 들어갔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의 형세가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김영근 선수가 여기서 평범한 진행으로는 흐름을 지금 바꿔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흔들기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이것도. 백이 둔다면 이곳을 늘고 흑이 끊을 때 이런 식으로 꼬부려야 되는데 흑이 이곳을 꼬부리고 네, 뭐 수부족이겠죠. 예, 단수를 치게 된다면 지금 수상전인데 네. 백의 수가 몇 수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이 다섯 수거든요. 예, 어쩔 네. 수 없이 이곳을 뒀는데 그렇다면 이 교환은 뭐 백은 이득이라고 보기 좀 어렵네요. 네, 득이 없겠죠. 예. 뭔가 흔들려고 하다가 지금 잘 안 되니까 다시 후퇴를 했습니다. 네, 하나 지켜둬야 되겠죠. 예, 하나 받아둬야 되고요. 지금 흑이 받는 수는 이곳 한 점 끊어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곳을 굿자를 한다든지 뭐 늘어서 아니면 치받아서 뭐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렵게 두지 않고 그냥 지켜두면은 흑이 조금이라도 좋은 형세겠죠. 네, 근데 여기서 흑이 잠깐 욕심을 내서 이런 곳을 잇는다든지 하는 것은 백에게 반발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해요.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건. 예. 안 그래도 지금 어디 없나 하고 찾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백 입장에서는 항상 지금 시비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흑이 괜히 백에게 뭐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둬야 될 거고요. 그렇죠. 하나 단수를 치나요?
그렇죠. 이곳 막기 전에 먼저 단수를 쳐서 베개 모양을 좀 무너뜨리면서 베개 안형을 없애는 것이 네. 좋은 수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고등학교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지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보성고가 너무나 지금 잘 두고 있고요. 지금 김영애 선수도 이거 빨리 둬야 됩니다. 반대로 흙이 오게 된다면 자체로도 크고요. 이 백돌의 안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서둘러서 둬야죠. 지금 모양이 좀 정리가 된다면 형세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큰 자리라면 이거 뭐 단수 치는 수 아니면 이거 상변 지금 두 곳이 예, 맛보기의 자리로 보입니다. 네, 시간도 보성고등학교가 뭐 3분 이상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성고가 지금 시간도 여유가 있고. 네. 형세도 뭐 지금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흐름으로 지금까지 흐름으로 본다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 찔러서 이제 찔러 두고 있겠다는 거죠. 이곳을 이제 이어서 두겠다는 네. 겁니다. 아, 지금 공배를 다 채워놓겠다는 거네요. 네. 공배를 채워놓는 것이 나중에 이 상변 끝내기를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끝내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흙이 이 막눈수가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은 반대로 백이 꼬부려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백은 이럴 땐 비마가 아니라 네, 꼬부려서 두네요. 원래 끝내기는 비마가 이득인데요. 네. 비마를 한 것과 집으로는 두 집 차이거든요. 아, 두 집 네. 차이인데 백 집이 한 집 반 차이 나기 때문에 아 비마가 이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비마가 한 반 집 정도 이득일 것 같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흙이 이곳을 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선수 가능성이 있는 곳이네요. 예를 들어서 흑이 쪽을 찌르고 젖혀 간다면 그쪽을 당하네요. 근데 약간... 이것은 뛰어서 선수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불확실한 자리를 썼죠. 네. 네. 흑이 이것보다는 이것을 막았어야 돼요. 흑이 올바른 끝내기는 네, 지금 김영근 선수가 비막으로 큰 끝내기를 뒀고요. 그러면 뭐 대략 직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 전입니다. 이상한데요. 이수는 안 돼요. 막을 수 없는 자리가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끊는 수는 안 되고요. 여기서 흑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 많이 봤는데요. 이거 막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백이 선수로 끝내기 했잖아요. 흑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역시 하변 입구자가 그렇게 급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네, 이건 뭐 큰 네. 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예, 좀 모양이 좀 더 정리되면 제가 바로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지금.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저기도 득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백이 쪽 살게 되면 나중에 백이 들여다보고 있게 하고 이거 중앙 쪽을 끊어서 한 점 잡는 수도 남아 있고요. 네. 이쪽 지금 늘려고 하고 있는데요. 빅이죠. 지금 흙이 치중하고 이것 뜨면 선수로 빅이거든요. 네. 이 수로는 그냥 호구 치는 게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것은 원래 백이 두면은 넉집이 나는 자리인데 호구 치면 넉집 나잖아요. 백이. 그렇습니다. 근데 흙이 선수로 이 넉집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 집 줄어든다고 감안했을 때 석집. 그렇다면 이곳의 가치가 석집이 되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호구가 좀 더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더 그 실수네요. 거기서도. 그렇죠. 네.
지금 큰 자리라면 이제 이거 붙이는 수하고 이거 넣는 수입니다.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네, 끝내기는 지금 김현근 선수가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막았고요. 흑이 그 전에 이쪽 단수를 친다든지 해서 백을 좀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네. 그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중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어우 백집도 생각보다 많이 나요. 같은데요. 예. 네. 뭔가 김현균 선수가 조금 반전 흐름을 반전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성구의 고희진 선수가 좀 모양이 정리된 이후에는 너무 좀 쉽게 두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대단합니다. 김현균 네. 선수. 네. 역시 서울구의 에이스네요.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 문전, 서울고등학교와 보성고등학교의 중결성 2경기 제1구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 3장입니다. 반성환 선수입니다. 네, 뭐 주로 이제 종반을 맡아서 출전하고 있는데 네, 승리를 위해 최선을. 지금 서울고가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추격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반성환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보성고등학교 3장입니다. 함금배 선수입니다. 네, 지금 함금배 선수는 이제 인터넷 기력이 18단이라고 적으셨고요. 예,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 보성고가 상당히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황금배 선수 예, 여기서 마무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오, 지금 그곳 빙 내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곳은 이제 흑이 선수로 지금 빅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자리가 흑이 선수로 빅을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곳이었습니다. 지금 백이 두는 것과 비해서 선수 다섯이 끝내기였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백이 맞고 예, 이것은 아픈 자리였어요. 두개 되고 이제 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흑의 집을 보게 되면요. 4집,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네, 26, 27, 28, 30, 36, 40, 44, 45, 46, 47, 한 47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흑이 47이고요. 네, 47집이고요. 지금 100집을 보게 되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집, 20, 21, 22, 23, 24, 25, 26, 27,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3이거든요. 네, 네. 47대 43이네요. 그러면 지금 반면 넉집 차이예요. 네, 네. 반면 넉집 차인데 제가 이곳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 끝내기요. 네. 이곳은 흙이 젖혀서 이곳 두게 되면 석집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반면 넉집인데 그러면 반면 7집 차이거든요. 그럼 네. 지금 상당히 지금 미세한 바둑입니다, 지금. 아, 지금 백이 중앙 쪽을 집어서 흙이 놓고 따내게 되죠, 두 점을. 아, 지금 집어서. 그러네요. 저건. 이것은. 저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이구, 이건 흑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백이 때려내고. 뭡니까? 네. 그럼 파도 끝이에요, 이건. 예. 이곳까지 백이 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전 됐습니다. 예. 사실, 제대로 받았어도 두 수를 놓고 따내면은 덤내기가. 제가 볼 때는. 네네. 아까 집 계산을 해봤을 때 미세했잖아요. 네네. 미세했는데. 백이 좀 두터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예, 두터웠을 것 같은데 중앙에서 백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결정타입니다. 아, 네, 정말 보성고등학교 이 바둑 치면 상당히 아쉽겠는데요. 네, 사실 이 바둑은 초반과 중반 좀 보성고가 앞서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중반전에서 모양이 지금 정리가 된 이후에 그 타협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성구의 고희진 선수가 너무 끝내기에서 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상변 쪽에 끝내기를 당한 것이 상당히 아팠고요. 네네, 그 그렇군요. 이후에도 끝내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좀 바둑이 좀 만만치 않아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그 이 중앙 쪽에 이 반성환 선수의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면서 결국 서울고가 좀 역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뭐 조금 우세해서 결정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사실 백이 먼저 이곳을 이어둘 수가 있었거든요. 네, 선수가 네.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고 두었으면은 백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역으로 했고요. 그러나 이곳의 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자리라면 이제 이곳이 석집 자리고요. 네. 뭐 이것도 크네요. 지금 이것도 석집 끝내기고요. 아, 그쪽 뭐 거의 맛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석집 끝내기입니다. 네. 지금 흙은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두지 않으면요. 백이 쪽 단수 치고 이 쌍립 선수가 선수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크네요. 네. 이곳을 백이 선수로 살리고 또 이곳에 흙이 한 수 또 갈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은 이곳 우하기는 이제 백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끊어야죠. 예. 네. 그리고 백도 여기서 이거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붙여서 끝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네. 조금씩 끝내기 예, 실수가. 반성환 선수도 네. 끝내기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고등학교가 이 대국을 승리를 한다면 역시 김영균 선수의 참 대단한 활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반전에 이제 김영균 선수가 계속 좀 흔들려고 하다가 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네. 중앙 쪽 변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이후에 김영균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추격을 하면서 결국 이 바둑을 좀 역전까지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격을 해도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갔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 서울고의 그 에이스다운 면모를 좀 대단합니다. 보여준 것 네. 같습니다. 모든 팀이 부러워하는 네, 선수죠. 그렇죠. 젊은 뭐 피고. 네. 실력도 최강이지만 또 네. 젊잖아요. 아, 네. 그게 제일 네. 제일 부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끝내기도 있네요. 이곳이 몇 네. 집입니까? 하나, 둘, 셋. 넉집이네요. 이곳이 반상 최대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곳이 넉집 끝내기예요. 예. 네. 이곳이 넉집, 이곳이 석집. 이곳이 석집이 조금 약하고요. 네. 그렇다면 순서로 따진다면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큰 끝내기로 본다면요. 네, 지금 두 학교 모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생각하고 지금 착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3번이었는데요. 예. 3번과 2번을 3번과 두고. 2번을 두고 있습니다. 네, 1번을 1번, 놔두고. 네, 1번은 계속 안 두나요? 1번은 넉집 자리예요. 이것은 석집 자리고. 네. 예. 아, 네. 참 묘하네요. 1, 2, 3번이 있었는데 3번을 먼저 두고 네. 2번, 1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둬야 되는데요. 이게 몇 집입니까, 이게? 이거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이구. 선수 두 집 끝내기입니다, 이거는. 선수 두 집. 네, 엄청나게. 선수 두 집이면 넉집 끝내기예요. 아마 미세한 바둑이면 뭐 그거로 역전될 그렇죠. 수도 있죠. 역전될 수도 네. 있죠. 그러면 거의 여기서 한 집 손해를 본 거예요, 백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형세 판단한 곳으로는 역시 중앙에서 백이 이곳 이득을 봤기 때문에 예, 백이 그러니까 흑이 덤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곳에서 백이 조금 손해를 봤다고는 하지만 뭐 승패에 영향을 뭐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그거 둘 필요가 없는데요. 이 막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곳 두고 이곳 집내는 것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부자 몸 조심인가요? 네, 아니, 혹시나 자충이 돼서 이곳이 집을 내게 되면 이곳이 옥집이었던 곳이 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어, 이것도 둘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곳이 이제 한 집 반 끝내기고요. 이곳이 뭐 지금 반상 최대입니다. 한 집 반 끝내기가 다 뒀죠? 네. 네, 그쪽만 끝나면 네. 네, 우변 쪽에 아 그건 집이 아니죠. 네, 이거 둬야 돼요. 이거 한 집 네. 반입니다. 한 집 반이고 이것도 아 그것은 집이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패감을 없앤 거기 때문에 악수견입니다. 네. 보상고 다섯 집 공제 3분의 네, 그것 둬야죠. 네. 그것 두고 100은 찌르고요. 이곳이 한 집 3분의 1입니다. 한 집 네. 3분의 1. 그리고 이제 백이 쭉 찌르고요. 찌르고 이어면 이 바둑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바둑을 보성고가 패하게 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두고두고 남을 예,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좋았던 흐름이었거든요. 보성고로서. 집도 많고 두텁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끝내기에서 왜 바둑이 이렇게 됐죠? 네. 김병희 선수가 마법을 부렸나요? 아, 그렇다고 네. 말이죠. 조금씩 조금씩 그 손해가 누적되면서 예. 예, 이제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을 해제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둑이 다 진행이 됐죠. 제가 뭐 마지막에 형세 판단을 해보지 않았지만 역시 아까 개강 것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나마 백이 조금 남기지 않을까 좀 덤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 진행이 됐죠. 정말 역전을 시켜도 정말 큰 승부수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네. 역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둑은 그냥 잽으로 네. 아 그렇습니다. 잽 그러니까 몇 방에 그냥 예? 이 흐름이 조금씩 그 바뀌어갔어요. 아, 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백은 지금 27집이 났죠. 네. 지금 흑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상변의 그 비마 끝내기를 당하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좀 손해를 많이 봤고요. 어유 반집 승부요. 어? 어? 뭡니까? 오 지금 흙이 반집 남긴 것 같은데요? 반집이죠? 지금 집을 보게 되면은 백이 27집이고요. 34집. 흑이 34집. 어, 제가 그 이후에 형세 판단을 안 했는데. 네. 맞나요, 지금? 예, 네, 지금 흑이 34집이잖아요. 아, 네. 뭐가 어, 흑 반집승입니다. 네. 어이. 어, 저는 당연히 백이 이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흑이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뭐
아,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당연히 중앙에서 좀 손해를 보면서 서울고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이로써 보성고등학교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예. 네, 마지막 순간에 조금 손해 아까 봤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게 승부를 가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지금 반지 승부가 났으니까 네네네네. 사실 저는 그 끝내기에서 오히려 이제 반성환 선수가 중앙에서 이득을 본 이후에 네네네. 조금씩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우변 끝내기여서 그렇죠. 두 집짜리 끝내기를 안 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끝내기 손해가 그래도 승패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사실 중앙 그 이득을 봐서는 백이 조금 유리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전을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좀 반성환 선수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변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점을 선수로 이을 수 있는 곳을 교환하지 않는다든지 또 우변 쪽에서 선수 두 집짜리 끝내기를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고 또 자상기 쪽에서 그 끝내기 실수가 조금씩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누적되면서 결국 보성고가 1국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집념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더 이제 흥미진진하게 지금 되겠는데요? 네, 지금 뭐 보성고는 정말 그 귀중한 승리를 거뒀고요. 네네. 반대로 서울고는 에이스인 김현규 선수를 투입하고도 1국을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국과 3국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자, 이제 2국에서 서울고등학교가 뭐 여기서 물러설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에이스와 에이스끼리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이제 서울고로서는 1국을 패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2, 3국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성고는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역시 서울고의 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2국을 이제 끝내려고 할 텐데 역시 두 팀의 그 에이스 조합이 맞붙는 2국 페어 대국이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이스끼리의 어떤 대격돌이 벌어질 2국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